자, 들어가 보지. 안녕. 누가 필릭스래? 갑자기. 야, 원래 V앱은 갑자기 키는 맛이지. 그죠? 안녕. 결국 블루라이트 안경을 샀어요. 아니, 건강해야지. 그래서 뭔가 눈에 이렇게 뭐가 있네. 제 눈에서 뭐가 빛나도, 어떻게 잘 보세요. 그냥 저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되게 오랜만에 쓴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사실 별 생각 없이 왔어요. 뭐 언제 별 생각 있게 왔나. 그거 차 다니면 색깔 있어? 색깔 있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같은데? 없어. 할아버지? 그래요. 토익 학원 조교 같아요. 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거야. 좀 얘기를 좀 하다가, 스테이 보고 싶어서 뭐가 있었는데? 못 봤다. 뭐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아? 오, 네, 이상형.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쓴 남자인. 아, 맞다. 깜빡했다. 인사하겠다. 안녕하세요. 이리노, 나 시험 기간에만 라이브 켜는 거 어딨음? 왜 시험 기간이에요? 빨리 시험을 다 봤어야지.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 그쪽 잘못이에요. 아니, 뭐야. 구렛나루가 뜨네. 리노 마인드 좋다. 스키즈 V앱 처음 봐요. 저희 단체로 한 것도 있어요. 뭐 적적하거나 할때한 번씩 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아, 이거 순이둥이 돌이 스티커 봐요. 근데 여기 맨날 뭐야 도리 쪽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도리가 좀 지워졌어. 어딨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비칠 줄 몰랐네. 댓글들이 보였지 뭐야. 그치, 내 잘못이지. 아니, 교수님. 아, 오늘 체압 좀 빨갛게 나오는데 저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좀 빨갛게 나오네. 왜 그러지? 돌이 지워졌네. 돌이? 아, 돌이 여기 흰 수염 쪽 지워졌고, 그리고 이건 둥이. 둥이. 아이스크림 먹는다고요? 맛있게 드세요. 밥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간장 계란 밥 먹고, 그리고 점심을 좀 늦게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서 아직 저녁은 안 먹었는데 안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라식해서 안경 쓴거 평생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네. 맞아요. 그 어떻게든 보게 될 거예요. 어제 영화 본 소감? 보다 그냥 자러 갔는데. 이게 필터 바꾸면 색 잡힐 거예요. 이거 필터를 제가 하기 전에 몇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 이게 제일 나아. 케이스 제작하자. 핸드폰 케이스? 아, 제작하고 싶었는데, 그 순이둥이 돌이 사진이 너무 이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짜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이제 스테이들이 여기다 뭐 합성해 주겠지? 자, 여기다가 오, 손 엄청 빨갛게 나오네. 순이 등이 도리 사진을 합성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합성해서 이제 또 나중에 떠돌아다니겠지?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오늘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뭘 그릴 거냐? 뭘 그리지? 뭐 그리지? 뭐 그릴지 추천해 주세요. 그래. 본격 스테이 노동시키기? 에이, 같이 하는 거지. 기린 그려봐요, 기린. 쉽지? 간단하게. 기린.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기린. 목이 길고, 입이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린. 기린. 아, 색칠해야겠다. 기린은 노란색. 어이가 없네 이거. 아니 그 잠깐 맛보기로 그리는 거니까 맛보기요. 맛보기. 맛보기니까 놀라지 마요. 뭐 이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겠지만. 기린 꼬리가 무슨 색이었더라? 아, 이거 통통 보이는구나. 덜덜덜덜덜덜덜덜.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자, 저는 지금 왼손으로 그리고 있게, 오른손으로 그리고 있게요. 아무도 못 맞출 거야. 잠깐만, 기린 점이 무슨 색깔이었지? 짜잔! 아우! 피자 위에 올라간 토핑 같네. 뭐예요? 이거 맛보기, 맛보기. 다들 오른손이라 대답할 때 난 왼손이라 대답했어. 둘 다 썼어요. 미안하다 기린아. 페퍼로니 기린이라니. 페퍼로니는 갈색이, 갈색인가? 기린 목 디스크. 아, 잠깐만, 기린 목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아니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린 거라서. 아, 얼굴은 아! 이거 안 그렸다, 이거. 이거 뿔. 놀이동산 가면 보이는 거. 짠. 아, 이 펜이 아주 그립감이 너무 좋네, 이거. 안 돼, 이제 멤버들 얼굴 안 그릴 거야. 그때 그거 힘들었어. 기린이 좀 아픈가 보다. 기린 두드러기 난 것 같은데? 왜 좋은 말이 하나도 없지? 자, 칭찬, 칭찬! 댓글에 칭찬과 격려, 박수! 눈, 코, 여기 있는데? 안 보이시나? 근데 내가 봐도 어이가 없긴 하다.
집 그려봐 심리 테스트 하자. 멤버들 얼굴 말고 민호야 피디님 가자.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갑자기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와. 칭찬, 격려, 박수. 와.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더잘 그리겠다. 동생 데리고 와. 무섭다고? 에이, 무서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린 뭘, 이게 기린 뭘필수 있는데, 이 세상이 좁아. 이 도화지 세상이 좁아요. 도화지래. 이 종이 사진, 이거 좁아요.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집 그려보라고요? 뒤에다 그리면 되나? 집을 어떻게 그리지? 집. 나는 2층 집. 2층 집이 좋지. 저잘 그려볼게요, 이번에. 아, 잘못 그렸다. 2층이 너무 큰걸? 잠깐만. 자, 베란다, 계단간 있고, 베란다 문, 좀 이상한데? 아, 묘하네. 자, 현관. 현관 있고, 마당 있고, 마당에 고기 구워 먹는 거 있고, 고양이들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유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색칠도 해야 되나? 색칠도 해요? 그러면 내 정수리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여기를 보여드려볼게요. 자, 유리가 크게 있고, 집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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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고 오케이, 땅이 이렇게 있고, 색칠은 뭐 그냥 슬쩍 해서 오케이 집. 봤어요? 이걸로 심리 테스트를 할수 있는 건가? 심리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게. 잠깐만. 비슷하네? 2층, 여기 순위도. 뭐야, 아까 댓글에 있었는데 누가 나보고 심리 테스트 해준다고?
그 집 입주 가능? 뭐 있으면 가세요. 개미란 이 순이둥이 돌인데. 강아지 아니 강아지 아닌데 귀가 고양이 귀가 여기 있어. 이렇게 고양이. 근데 이걸로 심리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아 초록창에 치면 해설 나온다고? 아 그거 보라는 거였어? 뭐라 쳐야 되지? 집 그림 심리. 오 뜬다 뜬다 뜬다. 집 그림 해석. 집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형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모르겠네. 잠깐만 좀 더 쉬운 거 없나? 지붕. 지붕은 머리에 해당되며 자신의 생각과 관념 같은 자아와 자존감을 나타내. 난 지붕이 두 개니까 자아가 두 개라는 소린가? 아 지나치게 큰 지붕. 이게 왜 지나치게 큰 지붕에 속한가요? 강조된 지붕? 강조된 지붕. 강조된 지붕. 정교하진 않고 기본 굴뚝 아니고 연기나는 굴뚝도 아니고 벽돌무늬 굴뚝도 아니고 울타리가 있는 집. 어? 울타리 있어.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지나치게 크니까 자아가 몹시 강하며 대단한 자기 고집의 소유자. 강조된 지붕. 지붕... 아 지붕 선이 터칠... 어? 있네. 선이 짙거나 저칠한 지붕은 공상에 많이 몰두하고 있어. 어 그래. 잠깐만. 이거 담벼락을 표시한 건데 이것도 뭐야 울타리가 있는 집으로 봐야겠지? 울타리가 있는 집. 울타리는 상대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장애물을 의미. 별거 없네. 딱히 뭐 없네요. 잠깐만. 집의 이미지 지붕 문. 아 문 여기 있다. 문. 문을 너무 작게 그리는 경우는 대인관계의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창문이 너무 큰데? 아 창문은 다른 거 아니야? 창문을 여러 개 그리는 경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거나 굴뚝과 울타리 패스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면은 또 뭐 그려보지? 아 올초 만나보내라니 아니야. 그러게 이 창문은 프라이버시라고는 진짜 1도 없네 여기. 오 어, 재밌네. 자 스테이들도 펜 들고 빨리 와서 심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원래 리카소였는데 오늘 심리 테스트로 바뀌었는데. 나무 심리 테스트 이거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기억 안 나. 해보죠 뭐. 진짜 나무 진짜 잘 꾸며볼게요 제가. 나무는 나무는 말이야 나무는 에이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나무는 뭐가 있을까. 나무는 많을수록 좋지. 그러니까 뒤에 나무들을 이렇게 여러 개 깔아놓고 나무 하나. 오 그거다 그거다.
자, 나무는 일단 3개 정도만 그려놓고. 네. 네. 자, 빨리 와서 뭐 네. 빨리 나무나 그려봐요. 나무 3개 뭐. 나무 3개 말고 나무 그리세요. 그냥 당신이 생각한 나무요. 나무 3개요? 네. 아니 나무요 그냥. 나무요? 3개가 필요 없어요. 원하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네, 인사는 이따 해요. 오케이 오케이. 나무부터 그려요. 잠시만요. 네. 어, 여러분 그냥 일단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일단. 못 본 거예요 지금은. 나무부터 그리고 다시 봅시다. 나무요? 그럼 나무 그리고 들어가요? 네. 알겠어요. 나무 그리면 돼요? 아무거나? 네. 잠시만. 갈색 쓰고 있어요? 아, 네. 쓰세요. 하나는 사이즈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적당히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뭐 그림방이요? 아니, 심리 테스트 하고 있어요, 지금. 심리 테스트요? 네, 네. 그럼 심리 테스트 할 줄 알아? 몰라. 그 초록창에다 검색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 와, 이거 충격받겠는데? 왜? 있어, 그런 게. 형 약간 그런 거 나올 것 같아. 뭐? 그냥 세상에 별로 없는 사람. 그게 무슨 소리야? 특별하다, 이거. 아. 세상에 없는. 없는 사람 말고, 별로 없는 사람. 가을이 지났잖아요. 가을이 지났죠. 네. 가을 하면 또 이거 아닙니까? 뭔데요? 단풍이요. 단풍이요? 네. 그 단풍이에요? 네. 내가 아는 닌자 캐릭터 만화 머리 같은데. 나루뱅. 아니요 아니요. 원래 단풍에 이런 색이 있나 싶겠지만. 저런 색이 있어요? 단풍이에요. 단풍이에요? 내가 단풍이라면 단풍이에요. 그쵸. 형이 말하면 뭐. 여긴 내가 왕이에요. 내가. 형이 왕이에요. 형이 짱이에요. 어? 멋있어? 아, 샌드백 필요한데. 왜 갑자기 왜 저 있는 앞에서 말해요? 응? 아니, 그냥.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나무는 나이테가 별로 없잖아. 생략하지. 뭐 대충 됐습니다. 어우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 그림을 공개하기 전에 여기 와서 인사하시고. 아 다행이에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산입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브이앱에서 찾아뵙네요. 그러게 자주 좀 오세요 저처럼. 네? 네, 네 재밌는 소리 하시네요. 네 어쨌든 뭐 나무를 그리려고 해서 뭐 다짜고짜 나무를 그려봤는데 공개해요? 네 일단 공개하세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귀엽죠? 가까이 보여드립니다. 아.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아 여기는 이제 널찍한 그 전체적인 풍경. 네. 아이고. 네 인사하지 말고 옆에 앉아가지고 빨리 나무부터 그리세요. 그래서 나무부터 그렸는데 인사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대요. 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서 먼저 돌아가세요. 나무 그리고 들어오면 네. 들어오시면 저 방금 인사했어요 나무 때문에. 아 나무를 먼저 그려야 돼요? 네 나무를 그려야 돼요. 갈색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인성 아니 인성 테스트래 심리 테스트 하고 인성 테스트요? 아니 아니요 심리 테스트 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다들 저 나무 진짜 잘 그려요. 진짜요? 저 나무 그리는 거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저만큼 그릴 수 있을까요? 별거 아니죠. 아 확실히 아 여러분 잘 그린 것 같아. 이 펜을 한번 써보세요. 뭔데? You make strikes stay라고 써있는 펜이에요. 네, 그 펜을 쓰면 좀 더 부드러운 촉감과 뭐 파세요? 아니요 밥 광고예요? 아니요 그러면 일단 한이에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아 스테이가 네, 알려주는 거야? 아니요 스테이가 안 알려줘요. 아 안 알려줘요? 처음에 알려줄 테니까 심리 테스트 집 그려보래요. 아 오케이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였어요. 잘 그렸네 이거는. 그치? 약간 짱구리 신고 그, 괜찮네. 그 댓글 많이 봤어. 그래? 그리고서
심리 테스트 해줄 줄 알았는데 네. 그 초록창에다 검색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나무 심리 테스트. 나무 심리 테스트. 나 나무 근데 진짜 거의 초등학생부터 나무만 그렸어. 오 잘 그린다. 잘 그리네. 느낌 있네. 나무를 좋아합니다. 금액물 좋아해요. 자 나뭇잎이나 열매가 열매도 있구나. 땅에 떨어지는. 아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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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기 전까지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아, 이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요. 아 저 소독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그래요. 그럼 저 손만 한번 출연할게요. 아 저 여기 있거든요. 저는 뭐 1층에서 소독을 하긴 했지만.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네네. 야 대단한데요? 아 항상 가지고 다녀야죠. 저 소독했어요, 여러분. 주세요. 저기요? 네네네. 아 나오고 있어요. 수도가 고장났네요. 이제 일자로 세워야 돼 이거. 됐다. 그래. 어 됐다. 잘 나오네. 봐봐 일자로 세워졌다니까.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 현진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네. 따가워. 왜 상처 났어 여기? 이거 아까 면도 하려다가 그 일회용 면도기 그걸 이렇게 딱 하다가. 손가락을 쓱 베어버렸지 뭐야. 잘했네요. 칭찬해주세요. 박수. 우리 리노 리노 잘했어요. 우리 리노 형 착해요. 자 일단 제 그림 공개할게요. 짜자잔. 야, 되게 정신없어 보인다 여기서 보니까. 거의 내 자켓인데 그거 가죽 자켓. 어 어때요? 멋있어요. 나 다시 그림 좀. 황현진 어제부터 까분다래. 오. 황인 현진이 오늘도 휴지 먹겠다. 아 저 요즘 휴지 안 먹여요. 아 휴지는 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 하게 됐어요. 휴지는 아껴야지. 휴지는 당연히 아껴야지. 힘으로 제압하면 돼요. 맞아요. 많이 쓰면 손 묶이면 뭐 아무것도 못해. 아 어제 딱 거실에 있던 메모리. 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손 다친 거 괜찮냐고 보시는데 네. 딱 그 피가 안 나요. 그 있잖아요. 약간 종이에 베인 것처럼. 민호 손 다쳤어? 그 보이죠? 아 어떡해.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픔. 아니야 근데 안 아파 이거. 이거 손 다쳤어? 네. 오! 네? 네? 아니 형 이름이 민호잖아. 스테이가 음악만 잘하면 됐다래. 민호야 유치원생 치곤 잘 그려. 민증 있었다. 민증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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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형 민증 잘 나왔어? 아니. 왜? 나 막 졸업하고 찍었거든. 아, 막 졸업하기 전에. 그지? 응. 대충. 나도 나 민증 사진. 저 아까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이 그림 잘 그리잖아. 자 나도 진짜 정성을 그려서 한번 다시 그려볼까? 정성 아, 정성 그동안 다 안 그린 거야? 아니 야 이 정도면 정성 엄청 그린 거지. 그렇지. 뿌리까지. 야 근데 너네 잘 그린다 생각보다 나무를.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장난 안 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 그리는 걸 진짜 좋아했어. 나무 그리는 전용 그 뭐야? 노트북을 들고 뭐 노트북을 해. 노트북으로 스케치북? 스케치북을 들고 있을 때부터 노트북이 있었다니. 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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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나무? 밖에 한번 가서 봐봐. 아주 좋은 대충 대충 나무 그렸습니다. 아 나무다. 여기다 새도 좀 그려볼까? 근데 여기서 무슨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기요? 진짜 여기 와서 나무밖에 안 그렸어요 지금. 저 오늘 무슨 방송이에요? 오늘 원래 리카소였는데 심리 테스트로 바뀌었어요. 리카소. 아 리카소 맞네. 리카소 형 나 그렸었잖아. 응 잘 그리지. 어. 왜 그러지? 어? 어? 좋아. 아니, 감격. 아, 너무 좋아. 리노 형 그림 아주 잘 그리지. 리노 형이 뭐야? 리노 형이 뭐야?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바가지. 저는 전 대충 끝났어요. 대충 끝났다고요? 네, 얼른 심리 테스트 하고 싶었고. 아, 여러분. 오, 와, 뭐야, 쟤. 별거 아니에요. 잠시만. 한이도 질 수 없다 이러고. 아니요, 저 지금 색을 입고 있거든요, 파랑색. 파랑색 귀엽죠. 파랑색. 오, 귀엽다. 여러분, 나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네. 파랑색. 짜란. 네. 반응이 시원치가 않네요. 오! 리노 형이 제대로 된 걸 그리기 시작했어. 리노 형이 누구야? 대단한 사람이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자, 저는 아, 힘들어. 아! 여기까지만 할래.
자, 어디 갔어? 그럼 나도 심리 테스트 이걸로 한번 볼까? 자, 하자. 나 대충 대답했어. 진화했어요? 이거 아니 첫 사이요? 아! 아니에요. 근데 형, 형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맞아. 와, 뭐야 쟤? 야, 대충 그렸죠. 야, 쟤 나, 나, 야. 정말 대충 그렸어 근데. 그게 대충 그린 거야? 나 진짜 원래 나무 진짜 잘 그려. 와, 뭐야? 저 원래 나무 그리는 거 좋아해요. 약간 여기는 약간 카툰 스타일이고 여기는 실사화네 약간. 어, 여기는요? 왜 빼요? 여기요? 아, 나 그렸으니까 이제 얼굴 나와도 돼. 여기 짱구. 네. 더 밀어봐. 오, 넘어진다. 아, 걱정하지 마요. 더 넘어지지 않아요. 아, 우리 이쪽으로 갈까요? 근데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쪽으로 갑시다. 네? 네? 아니에요, 제가 말이 많아요, 원래. 말이 좀 많으시네요. 네. 네? 네. 말이 좀 많아요. 네. 나 여기 좀 쉬고 있을게요. 니네 말이 좀 많은데요? 네. 안녕.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현재 지금 쉬고 있을게요.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안녕. 아, 가운데로 간다고? 의자를. 어, 미야! 공사할 뻔했어요. 베이비! 아니야, 야, 이제 바퀴가 달릴 속도로 상상도 못했지. 야, 너 그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야, 이거, 이거. 여러분, 여기에 바퀴가 달렸을 거라고 상상. 뭐야, 그거 바퀴 달려 있어? 야, 니네님 거 더 좋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소음이. 우리 심리 테스트 끝나면 인성 테스트도 한 번씩 해볼게요. 오케이. 이게 어딨어? 자. 네, 여러분들. 네. 이게 두 번째로 그렸는데 이거 패스하고 네. 뭐 끝이에요? 네, 이걸로 할게요. 아, 나, 나무 이제 그거 합시다. 네. 자, 스테이 보여줬어요? 네. 네, 보여줬습니다. 저거랑 나는 저거. 아유, 종이 힘이 없어. 네, 이겁니다. 오케이, 갑니다. 뭐야? 기린 같냐 이거? 아니, 아니 나무, 나무예요. 갈색이. 아, 그림을 종종하게 하는데요. 아이, 귀여워. 아, 나 귀여워. 기린 그린 것도 있어. 뭐야, 기린이. 우와, 근데 이거 잘 그렸다. 아, 기린 입 왜 이래? 우와, 형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거 좀 잘 그렸다. 리카소네, 진짜. 누가 페퍼로니 기린이. 페퍼로니 기린. 나무가 잘 안 보이네. 페퍼로니 기린이네. 귀엽네요. 자, 나무 그림 심리 테스트. 네. 잘 해볼게요. 네. 오늘은 나무 그림 심리 테스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나뭇잎은 어떤가요? 나뭇잎을 많이 그린 사람은 지적인 욕구와 호기심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두루루 두루루루 나뭇잎이 없어요. 시간 없어서. 두루루. 아, 야, 뭐 어떤 거? 야, 지적인 뭐? 지적인 욕구와 호기심이 무척 강하대요. 아, 나 괜찮네. 나 괜찮네. 나도 괜찮네. 나 나쁘지 않아. 나뭇잎이. 아니, 나는 시간 없어서 안 그래. 원래 그래요. 아, 네. 아니, 잠깐만. 네. 지적이 제로네요. 아니, 원래 지적이잖아, 호기심이. 시간 없어서. 반면, 아니, 반면, 나뭇잎을 적게 그리거나 낙엽을 그린 사람은 미래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아니, 나 시간 없어서! 시간 없어서.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다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포기하나요? 나무 심리 테스트 두 번째, 나뭇가지가 많은가요? 아이고.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야,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뭇가지 맞냐? 야, 이거 나뭇가지 맞는 거 아니야? 13, 14, 15, 16, 17, 18, 19, 20, 21. 몇 개야, 이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많은 건가요? 간섭이 되겠는데, 나도. 이 정도 많은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야, 이 가지는 몇 배? 이거 이 작은 가지들은 몇 배?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25개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5개 정도 있습니다. 자, 가지를 많이 그린 사람은 활발하며 에너지가 왕성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잘 자란 가지를 여러 개 그렸을 경우에는 다방면에 재능이 있습니다. 아! 우리 모두 다방면에 그게 아니, 있어. 아니, 리노 씨 왜 화나지는 거예요? 왜요? 그 제대로 된 가지가 하나도 없어. 다 잘 자랐는데요? 아, 잘 자랐어요? 네, 지금. 아, 약간 자기식대로 자랐네. 아, 그렇군요. 리노 네. 나무. 아, 혹시 네. 바오밤 나무라고 아세요? 아, 머리 감자 나오는? 제가 섭외해 왔어요. 아, 네. 잘했어요. 또 해봐. 재밌네 이거. 근데 반면 가지를 적게 그린 사람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으며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아, 우리 중에 없네. 우리 중에 없네. 근데 만약 이쁜 무서운데 가지가 별로 없다. 와, 이쁜 무서운데 가지가.
입만 있어요 지금 여기. 아니, 가지고 있는 욕심에 비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과제가 지나치게 많다면 사회 관계가 불필요할 정도로 선별할 수 있다. 아니야. 아니 야 나무를 그대로 그린 건데 왜? 그럴 수 있어. 야 잘못 쳐 지금 누가 쓴 거야? 몰라. 이따 실명 밝힐게. 아니 이거 인성 테스트라고 이 정도면. 나무 그림 테스트. 나무 기둥은 굵은가요? 어 저 굵습니다. 저 정도면 없고.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나 기둥만 진짜 저 그냥. 저는 그냥 네, 보통 그냥. 야 더 그러니까 소름 돋는 게 내가 두 번째로 그린 것도 엄청 더 엄청 아니, 숟가락이냐고. 야 이거 그루트 담지 않았어? 이거 숟가락이야. 오케이 저는 굵습니다. 어 네. 네. 읽어볼게요. 나무 기둥 굵기는 자아와 관련이 있는데요. 나무 기둥을 굵게 그릴수록 자존감이 높고 자아가 강하며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센 편이라고 해요. 야 딱 리노이네. 야 고집 센 거 딱 리노이네. 두 명 어? 야 넌 그게 뭐냐 줏대 없이. 아니야 형 나무한테 가서 말해. 이게 진짜 나무 그거니까. 어 여기 있다. 나무 한편 얇은 나무를 그린 사람은 자존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존감이 낮고 자아가 약한 경향이 있답니다. 아니 전혀. 나무 기둥의 옹이가 뭐야? 옹이? 아 그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나이트의 그 자국? 아 나이트 나 하나 있는데 이는 트라우마를 의미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속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네. 잘못 나무 뿌리는 튼튼한가요? 아, 야 너무 튼튼해요. 솔직히 이거 안 빠진다. 아니 거의 그 양파 뿌리인데. 아니 뭔 소리? 파 뿌리 느낌이. 굉장히 굵은 이거를 표현한. 아, 저 정도는 있어야죠 이렇게. 이게 와, 뿌리예요? 이거는 뿌리죠. 진짜 뿌리 완전 땅에 박힌 거잖아. 저도 뭐 뿌리가 없네요. 뭐 손톱 같기에. 왜 저 뿌리가 없죠? 손톱이에요 손톱? 뿌리 없는 나무네요. 네. 뿌리는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확신을 하는 의미인데요. 나무 뿌리가 굵고 튼튼하면 이는 생활력이 강하고 생활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난답니다. 네. 뿌리는요? 그게. 뿌리가 가늘고 지나치게 많다면 고민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야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 리노 형 정신적으로 좀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 정신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로. 4청 솔직히 4청 맞네. 고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둑해주고 싶은 사람이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왜 웃어 웃지마. 댓글 다 웃고 있는데. 자 나무 그린 심리 테스트 열매가 열려 있나요? 열매는 없고 파란색이 열려 있습니다. 뭐예요 근데? 아 이거 단풍나무예요. 이거 벚꽃 단풍. 복숭아인 줄 알았는데. 네 단풍. 바나나가 나무에 핀 줄 알았어.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아 없죠. 열매는 곧 성취감을 의미하는데요. 나무에 열매를 그렸다면 인정이나 성취 욕구가 강한 편이래요. 한편 열매를 그리지 않았다면 아직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아직 배고픕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아직 배고픕니다. 키즈는 아직 배고프다. 네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배고플만 하네요. 혹시 어? 새는 없어요? 새 없어요. 없어요? 새를 그렸어요? 네 파란새. 나무 심리 그림 테스트. 나무 심리 그림 테스트. 꽃이 피어 있나요? 오 이거 벚꽃. 오 맞네. 단풍 뭔가요? 아니 난 내가 봤을 때 나 한 20분만 더 줬으면 좀 풍성하게 했을 것 같아. 꽃은 주목이나 관심을 의미합니다. 어? 관심 없어.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민호에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꽃을 화려하고 크게 그릴수록 인기 명예 등의 욕구가 강하고 강하네요. 강하네요. 확실히 강하네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요 세 명도. 작게 그렸을 경우는 주목받기보다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아, 저희는 스테이의 진실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죠 맞아요. 갑자기 편백나무 관심욕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죠? 왜죠? 광고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광고 블로그 아닌가요? 오케이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 심리 테스트 뭔가요? 심리 테스트? 네. 그림 심리 테스트 제가 한번 더 쳐볼게요. 재밌네 이거. 재밌네. 우리의 그림 실력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뭘 그려보지? 상관없는 아 종이 위에 어항을 그려주세요. 어항 속을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아 그렇지. 해양 속에 아 저 펜 주세요. 굉장히 잘 그려지거든요. 어항이요? 네 어항이요. 뭔지 아시죠? 알죠. 나 왜 내가 키우던 물고기 살던 집밖에 기억이 안 나지? 걸어도 그러고 한 번 어항을 그리는 거야?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 혹시 어항인가요? 그거 혹시 너 혹시 두루미와 여우와 두루미 그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니지? 야 이거 어모어스 아니야? 어! 어모어스! 어몽어스가 됐어! 야 이거 어몽어스 아니야? 어몽어스. 아니 어항은 소리. 자기 기준에 따라 그냥 맞추는 거죠. 물고기가 살면 어항이죠. 그죠? 그쵸. 어항은 수족관이요.
시간을 그래. 누가 따라하냐? 곰치. 뭐? 곰치. 나 상어 그리려고 그랬는데. 어항 속에 상어가 살아요? 네. 살 수 있어요? 사람 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현진도 살 수 있어. 살발 퀴즈. 자, 어항에는 여과기가 필요합니다. 오, 역시. 근데 그릴 줄 모르니까. 여기 대충 이렇게 생겼어?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아 그릴 줄 모르겠네. 그릴 줄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릿속엔 떠오르는데 안 돼. 이건 뭐 상어가 사는데 여과기가 필요할까 생각하겠지만 나 강아지래. 물고기 키워본 적 없는데. 그래? 난 키워본 적 있지. 궁금해. 나 진짜 많이 키웠다. 구피도 키우고 금붕어도 키우고. 어? 너네 그거 알아? 뭐. 새우? 시몬키인가? 아 시몬키? 몰랐지. 근데 안 보여 그거 키워도. 야 초록색 색연필 어디 있냐?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없는 거 같아. 패스. 어디야? 잠다요. 어항 어항 어항. 아 어항이 그거지. 뭐? 있어 그런 게. 산호추 이런 거? 어. 그치. 고기방울 뚫어. 뭔가 잘못했어. 아니 어항을 나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아 부러졌어. 뭔가 잘못된 거. 황새치가 그려지고 있어. 황새치요? 그러니까 잘못 그렸다 이 소리죠. 진짜 나 유치원 그림 같은데. 자 뭐가 있었지 어항 속에. 물고기겠죠. 곧 있으면 너도 있을 것 같은데. 저요? 왜 저? 왜 저? 아니 심리 테스트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니까 더 재밌네요. 진심인가요? 네. 정말 진심이 잘 느껴져요. 네. 나 근데 물고기 종류도 몰라. 광어, 연어, 우럭. 대방어. 횟감만 얘기하고 계시네. 대방어. 야, 걔네 키울 수도 있지 왜 횟감이라 생각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넌 불러먹었다. 가물 씨. 가물 가물. 야, 수백냐 가만히 치워와. 두둥. 물 속에 물장군도 그래. 불장군이요? 산호가 살색이죠? 대충 산호가요? 아닌가요? 산호기요? 산호기요? 저기요? 물고기 색칠을... 아 난... 왜? 왜? 그랬냐? 가만히 지워와 안녕. 나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나 사실 진짜 어항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잘 몰라.
댓글을 좀 읽어보면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끼리 방송하고 있는 거야. 심리 테스트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글이 어? 뭐야? 원래 이렇게 긁게 하는 거 아니야? 오, 야, 잘 그렸다. 그렇지. 현진이 왜 이렇게 디테일해? 미역줄기, 나도 미역줄기 그려야지. 지성이 물고기 잡게 되게 많아래. 아, 지성이는 전체적으로 약간 아기자기해. 어, 작게 작게 그러네. 아기자기. 귀엽네 우리 지성이. 뀨? 응? 거북이도 그랬지. 거북이. 지성아 너 방금 뭐 했어?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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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 톤으로 해주길 바래. 뀨. 뀨. 뭐가 있을까? 거북이. 거북이요? 어? 왜? 토끼! 토끼가 왜 나와, 거북이! 아니! 수족관에 토끼가 왜 살아! 혹시 모르는 일이야. 모르긴 하지, 혹시 이거 물장군인가요? 네. 귀엽죠? 아, 귀엽네요. 귀여워, 귀여워. 참치! 참치도 살아요? 별이 다 사네요. 혹시 네. 어항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있는... 제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역시 another level. 얍, 얍, 얍. 아. 예. 잠깐만 참치 어떻게 생겼어? 몰라. 야 나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야, 이렇게 생겼냐 물고기? 그냥 나처럼 써. 대충 그렇게 생겼어 그냥. 그렇지. 비슷하게 생겼어. 응, 구피도 한 마리 그려야겠다. 남물 보라를 일으켜. 똥똥똥똥똥똥 오? 물보라 부르는 거 구피 구피 전 다 했어요. 인쇄연보래 인쇄연보래도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타본가요? 물장군 어? 광호 어항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판단이. 그래도 뭐 대충 끝나고 왔습니다. 오케이! 붕어빵들이 붕어빵들이요? 저도 끝났습니다. 어때요? 광호 왔나요? 어때요? 봐봐요. 인수용 거래 뭔데? 이건 리노 형 거. 됐어. 잘 해봐. 스릴 테스트. 오케이. Let's get it. 근데 어항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아 근데 어항은 꿈이라고 했으니까. 아 오케이. 자 갑니다. 네. 자 결과 분석. 종이를 가로보다 세로로 두고 그리는 것이 더 온순하다고 긍정적인 성향. 온순하고 긍정적인 성향. 온순. 가로보다 세로로. 우리는 다 가로로 그렸어요. 아 저희가 온순한 성격은 아닌가 봐요. 네. 저희가 좀 살았습니다. 네. 어흥. 자 그림이. 그림 위치 왼쪽으로 치우쳤다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면 내성적이면 적극적인 내성적이면서 적극적인 성격. 난 내성적이면서 난 내성적이면서 적극적. 나는 내성적이면서 뭐라고? 어 근데 맞아 내성적이고 적극적이. 중앙에 가득 차게 그래. 원만한 네. 성격. 원만하네요. 네. 야 나는 왼쪽 형은 가운데 얘는 오른쪽이야? 어. 오. 이야. 나 거기 근데 좀 삐뚤어졌네. 자 어항 분석합니다. 네. 어항 입구에 웨이브가 많을수록 민감한 성격. 오, 나 민감한 거. 오, 야, 민감하네. 야, 나 진짜 민감한가 봐. 나 그냥 완전 사각형이야. 야, 탁자 위에 어항을 그리면 의존적인 성격. 탁자가 없습니다. 아, 탁자 저희... 위에서 그렸어요. 탁자 위에서 그렸어요. 어항 외부에 손잡이나 장식이 있으면 현재 나... 불안전한 상태. 어허! 여과기! 여과기! 여과기는 안쪽입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어항의 모양이 원형일수록 원만한 성격. 모양을 어울리는. 어, 나 원만해! 원만해! 나 원형 원만해! 나 진짜 삐뚤어졌다. 나 각졌나봐 성격이. 그니까. 자, 어항 내부 분석. 공간이 여유롭고 조화롭다면 가족 간의 안정적인 심리 상태. 이거 조화로운 건가? 나, 야, 나 좀 조화롭지 않냐? 나도 조화롭지 않아? 나도 되게 여유롭고 조화로워. 형 진짜 여유롭다. 너무 여유로워. 행하네 그냥. 자, 물방울들은 현재 걱정. 구피야 안 해봐요. 구피 확실히 말해. 구피 플라나리아 이런 거 같잖아. 아니 구피 아니 인생물의 30일에서 짝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물방울들은 네. 현재 걱정거리를 뜻함. 어 나 없어 물방울 하나도 없어. 야 얘는 야 아니 이거 왜 이러냐고. 물방울이 너무 많은데 너?
나 뭐야? 나 걱정 못할 게 있어? 나 없어. 물방울 없어. 물방울이 여덟 개네. 뭐 다 주먹에 들어. 다 주먹에 들어. 당연하지. 자, 물이 많을수록 욕심이 많아서 우리 물이 있는 거냐? 나 되게 욕심 많은 건가? 나 거의 끝까지 차 있는데? 난 여기 끝까지인데 그냥. 나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너? 뭐야? 우리 다 욕심이나 그런 게 많나 봐. 맞아. 자, 수조나 큰 돌멩이로 어항 속을 꾸몄다면 사회성이 높은 편. 어, 야, 나 맞다. 야, 사회성 아닌데. 아, 여기 사회성 100% 자갈 그리고 상고 어? 미역. 자갈들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아, 자갈이 또 다 있다. 바닥에 깔린 자갈들은 희망상 욕구 불만 등을 나타내. 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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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되게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불만이 많나 봐요. 저. 결과 확인 물고기 분석. 와우. 어. 어항 속에 물고기 수가 많을수록 자신감과 자기애가 높은 사람. 어, 나 엄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자, 물고기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면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스트레스. 나 외면하고 있는데. 야, 야 물고기야. 야, 야. 아니야. 나도 물고기가 다. 야, 야, 물고기가 다 서로 안 쳐다보고 있어. 야, 물고기가 우와. 다 외면하고 있어. 한 명도 눈을 안 봐. 한 마리도 눈을 안 보지. 물고기들이 서로 한 방향으로 있다면 화목한 가족 관계를 나타내. 어, 나 근데 다른 방향인데. 와. 야, 나는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갖고 한 마리 한 마리 같아. 나 위에 보고 있는 애 뭐야? 나도 위에 보고 있는 애가 두 마리나 있어. 아, 위에는 생각 못 했네. 위로 볼 수도 있구나. 어, 끝났어? 어, 끝이야. 다른 데서 한번 들어볼까? 어항 심리 테스트 하는 거. 겁나 웃기네. 와, 재밌다 이거. 웃긴 거 아니야? 아. 재밌어, 재밌어.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네. 이렇게 끊겨다. 뭐가? 너 혼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 이번에 맞건데. 어. 진짜 샀는데. 아, 맞나? 야, 너 금색이냐? 네, 골드예요. 그쪽은 퍼스픽 블루 아닌가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코랄 블루라고 했다 처음에. 아,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 뭐 다 비슷합니다 아까 거랑.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림 심리 테스트 한번 이제 다른 거 한번 또 그려볼까요 우리? 아,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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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나도 정리 한장 할게. 네. 자, 나무 길을 한번 그려볼게요. 길? 네. 그냥 road? 길. Road? 네. 길이 쉽죠. 길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한 길이라. 길은 꾸미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길 뭐 이제 마음껏 뭐 꾸미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겼거나 길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뭔가요? 비닐을 쓰고 있는 자기 모습을 그리는 거. 길? 네. 길은 자고로. 길은 자고로. 절벽 위에 있는 게 최고지. 길은 자고로. 무섭네요. 길은 자고로 3차선이지. 어, 길 자구로 살짝 그려주네. 나 차선 그릴 줄 모르고 약간 수영 레일? 도레미파스.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아! 이거다. 난 좀 시골스트로 가야겠다. 시골스트. 자, 가드레일 있고요. 잠깐만, 너무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해볼까? 뭐야? 날아와라 종이 한 장! 모자 밑에 바퀴가 생겼어요. 자, 자, 저의 길은 끝났습니다. 이러면 종이가 없나봐요. 자, 여기다 그냥 이어서 그려볼게요. 여기 빨간색 스포츠컵. 옆엔 한강, 옆엔 산. 한강이에요? 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잠깐만요. 어, 댓글 읽고 있을게요. 저는 뭐야, 우리 셋이서 하는 V앱 현리한 V앱이에요. 현리한. 현리한. 와. 와. 영혼 1도 없어. 그림들이 그림을 그리네. 그림을 그린다고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네, 모자 샀어요. 밥만 먹고. 우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좀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는 모자 사왔습니다. 네. 자기 자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한테 선물해주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을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이요? 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 선물 줬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우리 현진. 고마워요. 현진이 귀여워요. 고마워요. 유! 시험 5일 남았대. 와. 시험이요? 제발. 나 진짜 세상에서 시험이 제일 싫어. 잘 보실 거예요. 월말 평가. 월말 평가요? 여러분, 월말 평가는 그 오픈함수가 궁금해. 야야, 어항 그림 6천만 원에 사신대. 오케이, 바로 계좌 불러드릴게요. 바로 전달해 드립니다. 월말 평가가 뭐죠? 월말 평가는 그 오픈함수가 국룰입니다, 여러분. 아, 그거야. 어? 아, 형 모를 수도 있어. 우리 회사 들어오면 무조건 국룰. 오픈함수. 월평은 오픈함수지. 올해는 무조건 오픈함수가 불렀어. 진짜로. 나 취업함. 예. 와, 축하합니다. 취업 축하한다. 취업 축하한다. 자, 길은 자자자 우리 이거 6억까지 나왔어요. 6억 이렇게 6억. 여러분, 스테이의 사랑이 6억이라면 뭐 아니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 나 생각 없이 어, 나 뭘 말하려고 했는데 멋있게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 말을. 여러분, 아 모르겠어요. 저 지금 뭐 말하죠 제가 지금. 어, 저 다 그렸어요. 저도 대충 다 그린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말 죄송한데요. 네. 혹시 그 대장기관도 아니야? 아니요, 이거 차들이고요. 야, 이거 아니면 우리 옛날에 사탕 같은 거 사면 게임기 있잖아. 아니 혹시 혹시 여러분 저만 대장기관들이 생각나나요? 오 마이 갓, 맨.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네, 저는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는 산과 바다 중심에 있는 길을 그렸습니다. 길 그림 심리. 가보자. 네. 어디 가시죠? 길그림 심리. 심리. 자, 길은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로만 이렇게. 뭐야? 길은 길의 모양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길의 모양이 두 갈래이거나 구불구불하면 아, 저 바꿀게요. 구불구불하면 자신의 이걸 바꾸겠습니다. 네, 불안정하고 네, 만약 길이 일직선으로 한 갈래라면 자신의 진로가 확고하고. 잠시만, 이 형 너무 구불구불하잖아. 거의 꼬였는데. 이 형. 길이 점차 넓어진다면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난 처음부터 그냥 네. 넓어 있어. 아니 근데 난 원래 심리 테스트라는 게 처음 그린 게 중요한 거잖아. 맞아. 난 처음 그린 게 이거야. 그럼 난 처음 그린 거 어디 있어? 이거냐? 아, 이거다. 우리는 다 일직선을 향했던 거야. 저는요? 아, 그러면 내가 말로 하는 심리 테스트 가르쳐줄게. 네, 빨리 알려줘. 오케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뭐든지 따라야 돼. 네. 빨강. 하얀. 그렇게 무섭게 보지 마세요. 예쁘게 봐줄게요. 빨강. 하얀. 까만. 파랑. 분홍. 노랑. 초록. 주황. 갈색. 금색. 노란색.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정색.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정색.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정색.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정색. 조금 맞았어.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 네,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 다 따라하라고 했잖아. 충격. 아니, 질문을 왜 해? 네, 현진이는 바보로 밝혀줬습니다. 아니, 난 이건 줄 알았지. 뭐 빨강에서 자기 색깔 헷갈리게 한 다음에 내 티 색깔을 물어본 줄 알았어. 그래서 심리 테스트라는 줄 알았어. 야, 역시 눈치는 빨라, 니는. 아니, 당연하지. 이래서 현진이 논리가 참 쉬워요. 재밌어요. 아, 그럼 이것도 맞춰봐. 수학 문제야. 자, 당신은 지금 20명이 탄 버스를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 15명이 내렸어.
네. 두 번째 정거장에서 7명이 타고 3명이 내렸어. 잠시만. 7명이 정거장에서 4명이 내리고 야 다시 쳐보세요. 아니요. 3명이 내리고 5명이 다시 탔어. 어. 처음에 몇 명 탔는데? 처음부터 다시 20명? 20이라고 해. 다시 해봐. 시작. 자, 당신은 20명이 탄 승객이 탄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와, 끼! 자, 20명이 내렸어. 어? 그리고 15명이 탔지? 15명. 아, 그럼 암산으로 해봐. 천천히 해줄게. 알았어. 오케이. 20명이 내리고 15명이 탔어. 그리고서 이제 다음 정거장에 또 갔어. 근데 갔는데? 뭐 저기 할머니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할머니 분을 이렇게 태워드린 다음에 다시 출발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3명이 내리고 5명이 탔어. 그리고 종점에 도착했어. 그리고 사람이 다 내렸겠지? 그 버스 기사의 운전 나이는? 운전 버스 기사의 나이는? 진짜? 기사님 나이까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알 수 있어요. 기다려봐.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운전하는 거잖아. 야, 너 똑똑하다. 야, 맞췄네.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 야, 네, 처음에 당신은. 그래. 야, 난 그건 줄 알았어. 나는 나까지 포함인 걸 형이 일부러 그건 줄 알았어. 내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빼고 승객들만 생각할 줄 알게 하는 걸 해서 버스에 남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낼 줄 알았었고. 별거 아니네. 아, 나는 진짜 아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줄 알고 여기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네. 천재니 뭐... 어떻게 그걸 계산하고 있니 나는? 아유, 별거 아니네. 어떡하네. 야, 어, 야 심리 테스트. 야, 심리 테스트 일단 한번 해보자. 너 쳐다보자. 이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이거는 바보 그냥 바보 테스트. 바보 테스트 쳐볼게. 테스트. 바보 테스트라는. 관상 테스트는 뭐야? 이건 그냥 게임이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바보 테스트를 뭐냐? 통과할 수 있나요? 네. 네. 어, 아니 영어네? 아, 뭐 바보다. 자, 여덟 난쟁이를 10번 말해봐요. 여덟 난쟁이. 자, 신데렐라에 나오는 난쟁이는 몇 명인가요? 신데렐라의 난쟁이 안 보고 설공자 아니야? 똑똑해. 야, 야. 자, A, B, C라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네. C는 나라에서 비행기가 출발하여 네. A라는 나라로 갔다가 네. 그 비행기가 A와 B의 국경선에서 추락했습니다. 네. 그럼 생존자는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C요. 근데 이건 내가 답을 모르는데 기다려봐. 야. ABC라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 C라는 나라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A라는 나라로 갔다가 B 비행기가 A와 B 국경선. 근데 이건 어떤 문제야 돼? 모르지? 전화해봐. 야, A한테 전화해봐라. 야, A야, 너 어떤 문제야 되니? 야, 저 어떤 문제야 되냐? 아니, 답변을 안 적어줬네. 답변이 왜 없어? 나도 바보 테스트 이런 바보 테스트. 아, 이거 해봐. 어떤 달팽이가 학교 운동장을 도는데 오른쪽으로 돌면 1시간 30분 걸리는데 왼쪽으로 돌면 9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야, 왜 그럴까? 아니 야, 진짜 바보 테스트. 와, 진짜 왜 그럴까? 아니 이거는 와, 한쪽으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아직 90분밖에 안 걸리네. 왜 그럴까? 야, 이거는 너무 야, 대박. 와, 야 얼마큼이나 시간을 단축한 거야. 90분이면 어. 아, 나 순간 여기서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진짜 웃겼을 텐데. 나 바보 테스트 뭐가 있을까? 어, 나 왜 핸드폰이 멈췄어? 재밌네. 어, 됐다. 바보 테스트. 아니 근데 아 잠깐만. 야, 저 그거. 그 ABC 그거. 왜? 뭔데? 너 생존자를 왜 어디다 묻을까 했잖아. 어. 생존자를 왜 묻어? 생존자를. 와! 야! 우! 우와! 잠시만! 야, 나 온몸이 떨리네. 야, 우와, 야, 점. 야, 우리 다 쓰레기 될 뻔했어. 우와! 생존자 묻을 뻔했어. 야, 야. 그런데 우리 다 묻을 뻔했어. 야, 우리 진짜 바보가. 야, 스테이가 알았어. 야, 스테이가 알았어. 야, 야, 야 스테이 진짜 천재네요. 야, 야, 이거 해봐. 어, 웨일을 5번만 해봐. 왜? 아, 틀렸어. 왜를 5번만 해봐. 아니씨. 틀렸어 하면 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딱히 뭐 아, 이거, 아, 야, 이거 한번 해봐. 그거. 아, 봐봐, 너가 나한테 해봐. 왜 5번 해봐? 왜? 틀렸어. 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가 나한테 너 여섯 번 했잖아. 어. 재밌는데? 야 봐봐 나 한번 해볼게요. 두 발로 걷는 쥐는 미키 마우스고 두 발로 걷는 토끼는 바니야. 그럼 두 발로 걷는 오리는? 도나뚜. 어 오리는 원래 두 발로 걸어. 오리 원래 두 발로 맞아요. Oh my god. Yeah. My hip hop. Yo. Oh my god. 오리는 원래 두 발을 걸어. 아 진짜 웃기네. 나 언덕밖에 생각이 안 났어. 계속 나 미키마우스랑 코너블은 어? 도달도 너? 이랬는데 오리는 원래 두 발로 걸어. 오 마이 갓. 잠시만 토끼도 두 발로 뛰잖아. 네 발로 뛰는데? 뚱뚱 이렇게 뛸 때 이렇게 뛰지. 이렇게 뛰는구나. 맞네. 나 토끼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자자자 철순의 집에는 여덟 형제가 있어요. 어. 첫째 이름은 첫째고요. 둘째 이름은 둘째. 셋째 이름은 셋째. 넷째 이름은 넷째. 다섯째 이름은 다섯째. 여섯째 이름은 여섯째. 네. 일곱째 이름은 일곱째. 그럼 여덟째 이름은 뭘까요? 철수. 에라이. 어휴. 철수야? 철수네 누나. 아! 아! 야. 야. 이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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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페이크가 미쳤네. 야 봐봐. 100, 200, 300, 400, 500 이거 다섯 번 반복해. 100, 200, 300, 500, 500까지. 아니,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자, 잠깐 100 다음에 해보게. 200. 101이지 바보야. 와 바보들. 와 100. 와 다음에 200. 오 마이 갓. 우와. 야 형 등광 다섯 번 해봐. 형 뭐? 형 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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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게. 형광. 바보야. 나 처음에 형 등광 하다가 형 등광 형 광등 아니야 이러고 그러다가 아 이제 있네. 나 전구라고 할 뻔했어. 야. 또 뭐 없나? 무슨 테스트들 없나? 어? 1부터 10까지 외치고 채소 이름을 말해보아요라 한대? 뭐, 채소 이름을? 어. 1부터 10까지 외치고 채소 이름을 맞춰보래. 말해보래. 1, 2, 3, 4, 우리 집에 90. 1, 2, 3, 4, 우리 집에 90. 1, 2, 3, 4, 우리 집에 90. 아니, 1부터 10까지만 외치고. 1, 2, 3, 4, 우리 집에 90. 어. 그리고 바로 채소 이름을 맞추면. 채소 이름? 맞추는 것보다 그냥 말하면 된대. 채소 이름? 채소, 채소. 1, 2, 3, 4, 우리 집에 90. 1, 2, 3, 4, 1, 2, 1, 1, 2, 3, 4, 우리 집에 90. 사과. 아니 1, 2, 3, 4, 우리 집에 90. 버섯. 1, 2, 3, 4, 우리 집에 90. 청경채. 1, 2, 3, 4, 우리 집에 90. 가지. 뭐야? 야야야 야, 야, 잠깐만 해봐. 뭔지 해명하세요 이거. 야 해볼게. 경찰차는 폴리스카, 소방차는 파이어카. 그럼 병원차는? 앰뷸런스. 오 스마일볼. 야 보통 하스피탈카 이런데. 앰뷸런스. 앰뷸런스. Come on. 왜 무서워? 야야야 야, 달리기를 하는데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이게? 1등. 바보야. 2등을 추월하는데 왜 1등이지? 아니 2등을 추월하는데 왜 2등이? 2등을 추월하는데 왜 1등이야? 2등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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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을 추월하는데 1등이 세상. 어! 야. 2등을 추월하면 2등이. 오 마이 갓. 나 순간 뭐라는 거야 내가? 잠깐 여기서 순간 여기서 지금 세 명 뛰고 있었어. 머릿속에서 2등을 추월했어. 2등이야. 야, 이번 해봐, 이번 해봐. 달리기를 하는데 꼴등을 추월했어. 그럼 몇 등이게? 잠시만. 아! 꼴등을 추월할 사람이 없어. 1등. 꼴등 추월할 사람 없지. 응. 그래. 아니, 한 바퀴 먼저 더 돌아서 꼴등을 추월할 수 있지. 야, 발상이 다르네. 야, 야, 이제 절대로 지금부터 흰색이란 말을 하면 안 돼. 나 머리 색깔 보게. 검은색. 검은색 말하지 말라 했잖아. 흰색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잠깐만요. 오 마이 갓! 오 브로! 요! This is hip hop. 오 힙합, 그 힙합이야? 바보 테스트 치면 돼? 와 뭐를 쳐야 돼? 와 천재다. 오 마이 갓. 진짜 이거 만든 사람들 다 천재예요. 진짜 천재다. 영원해.
야 이거 봐봐. 가와와 나와 다가 살았는데 가와 다는 팬티를 입었대. 그럼 아무것도 안 입으면 누구게? 가나 다 같이 살았는데 가와 다는 팬티를 입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입은 애는 누구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 큰일 뻔했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 일단 전 입었어요. 너무 TMI야. 왜요? 너무 TMI야. 왜요? 너무 TMI. 아, 진짜 힘난다.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야, 놀분의 형을 놀보라고 해봐. 놀부 형 놀보. 놀보. 그럼 흥분의 형은 누구게? 놀부. 놀부. 좋았네. Oh my god, 저 레동아 스와. 기대에 차서 물어보다가 아 그래. 아 진짜 웃기네. 자 빨리빨리 보내봐요. 난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 정글이 뭐야. 우리 왜 바보즈 됐어? 야 올챙이는 그 찬물에 알을 넣을까 아니면 따뜻한 물에 알을 넣을까? 올챙이는 알을 안 넣지. 와 You're smart boy. Come on. 나 바보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You're smart. 나 똑똑해. 근데 우리 셋이서 진짜 진지하게 얼마나 할까 이런 거. 자 친구를 보고 사과라고 다섯 번 말하게 한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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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그럼 백설공주는 뭘 먹고 죽었게? 안 죽었어. 그치? 오. 야. 야.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했는데. 야 이제 좀 각성했어. 야 컴온 나 어 맨살을 좋아하는 남자야. 야 컴온 들어가지 나라고. 어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너 맨살을 좋아하는 남자. 끝난 거 같아 이제. 그래서 아, 재밌었다. 아, 심리 테스트도 끝난 거 같아 이제. 그래 이제 방종할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 네. 바보 테스트에서 바보가 된. 바보가... 여기 스테이가 코카콜라 입안 붙이고 말해봐라는데. 네, 코카콜라는 원래 입안 저 그거 애들한테 해봤다가 저만 바보 됐어요. 나도 이엔이 갑자기 야 그걸 봐. 얘 혼자 아 맞다 얘만 걸렸다. 코카콜라 하고 되게 자신감 있어 하길래 그냥 코카콜라. 야 왜 마시잖아. 걸리지 않나 창빈이? 아 창빈이 안 걸렸어. 창빈이 안 걸렸어. 창빈이 형 그거 하자마자 원래 코카콜라는 입에 안 붙어 막 이랬는데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찬이 형은 역질문 하고 니가 해봐 이래가지고 니가 코카콜라 원래 안 붙잖아. 네. 안 붙네? 오 네. 무서운 형이야. 아, 아 진짜 웃기네. 창빈이 천재네. 무슨 얘기 해달래?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요? 무서운 얘기. 너 근데 왜 이래 이렇게 끊겨? 나도 끊겨. 없네. 저희 집에서 깍두기를 하다가 갑자기 물을 댕강 잘랐는데 댕강 자르고 이렇게 던졌는데 물이 이렇게 딱 섰어요. 무서운 이야기. 무선 이야기겠지. 네, 무선 이야기네요. 바보야, 뭐 서운. 그 물을 누가 서운하다 하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 그래, 우리 슬슬 정리해볼까 이제? 어, 예. 몇 분 했지, 여기? 거의 뭐 한 시간 넘게 했을걸? 오, 진짜네. 아, 진짜로? 응. 아, 그니까 우리는, 우리가 난 늦게 나왔네. 어, 나도 거의 한 아니야, 나 시작한 거 얼마 안 돼서 왔어. 야, 뭘 30분 넘게 왔는데. 그래? 네. 그랬어? 네. 난 25분쯤 왔을걸? 지금 몇 시인데? 아, 어제 영화 본 거 우리 3명인가? 맞아.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무서운 이야기 달라고 했으니까 그 옆에 배추가 있었는데 배추만 입방했어. 누가 서운해했어요. 야, 방금 말했지. 아, 그랬어요? 너 서운하다는 게 낫겠다 말했지. 아, 그래요? 나 방금 못 들을 것 같아. 하나. 바보 퀴즈 푸는데 우리 머리를 다 썼나 보네. 맞아요. 지금 약간 아 야, 힘들다 이거. 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아 이거 진짜 좀. 맞아. 그건 궁금하긴 해. 지구가 먼저입니다. 지구가 먼저입니다. 순도 깊은. 내가 봤을 땐 닭이 먼저. 형. 갑자기 닭이 짜잔하고 나온다고? 유전자의 결합. 유전자의 결합으로네. 지구가 생긴 그런 원리와 비슷한. 제 생각은 공룡이 먼저입니다.
뭔가 충돌해서 짜잔! 짜잔! 오. 아, 내 생각에는 닭이냐 계란이냐 먼저가 아니고 일단 닭의 조상부터 알아야 돼. 어. 닭의 조상에서 변화하면서 닭이 된 거니까. 그래, 내가 난 그렇게 생각했어. 닭이 먼저인 거 같아. 닭의 조상 어차피 공룡종 아니야? 공룡종일걸? 공룡종인가? 공룡종한테 전화 한번 대라. 한번 전화해볼게. 야! 야, 야 르사우루스! 야, 닭 요즘 걔 별로 안 좋더라. 너가 와서 야, 좀 교육 좀 시켜라. 아, 이 녀석 말이야, 어? 엉덩이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저기 이걸 왜 궁금해하죠? 눈은 두 개라 하잖아. 어. 그치? 그럼 엉덩이 두 개 아닐까? 팔도 두 개잖아. 그치? 뭐 그지? 콧구멍도 두 개. 그래. 근데 이게 눈은 아니야 형 그 이상 말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두 개라고 하자. 어. 눈은 두 개야. 눈은 확실해. 모든 게 우리 두 개입니다. 오케이. 야 빙고 게임 하지 않는데? 빙고 게임이야? 어? 빙고 할래? 빙고 나 근데 안 한지 너무 오래 갖고 어떻게 할지 기억이 안 나. 빙고? 근데 우리 스테이랑 같이 하면 몇 개를 써야 돼? 뭐 한 판에 다 끝나는 거지. 뭐 유지하는 거지 뭐. 입은 한 개를 하는데? 입은 한 개니까. 입술 두 개입니다. 입술 두.. 입술 두 개야? 하나. 붙어있잖아? 붙어있잖아. 난 사실 탈부착이 얘기했어. 아, 집에 들어가가지고 세척하고. 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 쓸어버리지. 그럼 진짜 인정이지. 어, 탈부착입니다. 아 우리끼리 해보자고? 우리끼리요? 빙고? 빙고 해보자 빙고. 빙고 주제 뭐 해야 돼? 빙고 빙고 댓글창에 있는 스테이 닉네임? 아니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야 진짜 똑똑하게 하다 형. 어, 간 자르자. 그래. 이거 몇 칸? 보통 어, 12칸. 네? 12칸이요? 너무 적은가? 밤새도록 가자고요? 아니 아니 25칸 하시 빙고 빙고 어차피 그 한 줄 두 줄만 남는 거 아니야? 보통 5칸이지? 보통 5칸 네 5칸 남았습니다. 25칸이지 오 25칸 다섯 줄이라 하지 않냐? 네? 5칸 아 저 6장 5 5 아 그 다섯 칸이지 줄은 바보야? 난 아니야 형은 바보는 아니야 그렇지 그쵸 그지? 어 어 잘라줄래? 어 오케이 뭐 할 거예요? 과일 아니면 뭐? 아, 야 좀 재밌는 야 기똥찬 주제를 하나 생각해 보자. 뭐가 있을까? 그럼 이거 어때요? 제 친구 이름도 생기. 내 친구 이름도 영식이. 없다. 영식. 야 너 왜 여섯 개냐? 제가 바보입니다. 야 이 형은 진짜 신기하게 한다. 종이 안에 또 종이를 그려. 와. 숫자? 숫자? 25까지. 먹음 다 안 되네. 1 다다다다다. 너무 엉청하다. 그러게 우리 너무 엉청하다. 과일. 과일 과일 과일. 야 과일 25개 쓰는데 내가 스키즈 노래. 어? 스키즈 노래 몇 개 있지? 25개 넘겠구나. 넘지. 아, 스키즈 노래? 스키즈 노래 맞아. 오케이. 또 무조건 타이틀 다 적어놔야지. 야야야. 진짜 숨겨. 어떻게 숨겨야 돼? 잠깐만 나 이거 음악 사이트 좀 보면서 할게. 거기요. 알았어요. 그 노래 한번 노래 한번 보고 스피드 게임 한번 노래가 스트레이키즈 스트 야, 아무도 안 쓸 거. 자, 그럼 네, 저희 거 하나 틀어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어, 잠깐만. 아, 그 내가 자 스키즈 2020 앨범에 들어갑니다.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봐. 아, 우리 노래 너무 많아. 아니, 나 이거 왜 이렇게 끊겨? 장난하지 마시다. 아, 너 반만 끼워서 보고 싶겠어. 나이가 본 사람에 막이 지나가. 아니, 나 화면은 안 보이거든. 쉽진 않지만 baby 어둡게 정기지 말고 안 어울려 가뿐싸. 자, 그러면 딱 한 먹고 싶다. 랄라랄라. 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랄라랄라. 아, 오케이. 랄라랄라. 랄라랄라. 오케이, 끝. 오케이, 됐어. 너도 끝났어. 오케이. 잠깐만. 자, 해볼까? 안 내문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너가 먼저. 이렇게 걸어볼까? 그래. First of all, crack the all-in. 어, 예해야. 어, 린이 뭐죠? 대단한 올인이요. 아, 그래, 끝장을 보자. 네. 자, 다시 할게요. 네. 어린 나에게. 어, 예해야. Oh my god. 오케이. 제가 할게요. 네. 19. 어, 적었어? 어? 갑니다. 어, 승전가. 승전가. 아, 나 했다. 자. Voices. Where's the voices? 오케이. 제가 할게요. 네. EX 미치노. 바람. 어, 예. 어, 바람. 아, 다 있으면 안 돼. 미 아. 어, 예. 오, baby. Everybody say 가본서. 가본. 오케이, 오케이. Let me say 신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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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몇 개? 한 줄 그냥? 빙고 세 줄? 아니. 세 줄? 네 줄, 세 줄. 오케이. 오케이. 나 나야. 말하고.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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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르르. 어, 예. 오케이. 아, 나 옛날 곡들 하나도 없어. 오케이, 난가요? 무작용. 무작용. 제종파. And boxer. 어, 어딨어? 없어. 적었는데. 영이야. 적었는데 없지 왜? 토끼와 거북이. 와! 와, 거북이를 생각했는데. 거북이.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뭐지? 어, 하나 있네. 어, 나도 하나 있다. 나 딱 하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everybody say booster. 어. 빰빰. 저걸로 나와. Let me say mirror.
와야 미로를 안 했어? 예.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자 갑니다 타. 어 타임 예. 끝. 타 타. 저 세 개 끝이요. 네 너랑 나도. 타. 오 예. 애스트로넛. 후. 헤이 헤이 헤이. 일쌤. 오. 요. 겟 쿨. 어, 개쿨 했지. 요, 백도어. 3. 오, 갓! 이겼다! 요! 오케이. 자, 마지막 벌칙. 아, 벌칙 있어요? 딱밤이요. 네. 딱밤 잘 때리는 사람 없죠. 못 때리니까 더 아프지 않을까? 아, 저 요즘 기분을 융하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스케일을 위한 애교. 아니요. 애교 너무 저희를 위한 애교? 우리를 위한 애교. 그쪽들이요? 네. 우리 쪽을 보고 합시다. 덤부시는데요? 안 돼요. 벌칙이에요. 그쪽들한테 뭐 상관없죠?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 아큐. 눈을 보고. 우쭈. 나는. 우쭈. 뿅. 아쿠. 뿅. 점점 얼굴 빨개지는데요? 뿅. 우리가 오케이 해야 돼요. 다 잊지 마도 됐잖아요. 그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예. 예. 아, 뭐 이제 뭐 슬슬 뭐 정리합시다. 예. 원래 상처뿐인 브이앱이었다. 이 놀이방은 네. 그냥 거예요, 진짜로. 오케이. 아,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고 정리한 것부터 네. 보여드립시다. 뭐, 난 의도적으로 보여드리는. 네, 의도대로, 의도대로. 우리는 정리를 잘합니다. 네, 정리 잘합니다. 네. 아, 누구나 이거. 로버 파워 무슨 일이야? 아 러버 파워. 아 옛날에 파워레인저 했지. 야 파워레인저 메디쿠스. 메디쿠스 아니야 너? 알지. 야 엔진 포스가 뭔지 아니? 메디쿠스 아닌가? 메디쿠스가 뭔가? 뭐가 뭔데? 난 정글 포스였어. 정글 포스가 맨 마지막 아니야? 맨 처음. 진짜로? 응. 정글 포스가 뭔데? 자 여기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파워레인저 세대. 파워레인저. 유캔도 시리즈 안 돼요. 시리즈 약간은 좀 지나서 나온 거야. 맞아 유캔도. 야 1985년도에 나온 전격전대 체인지맨. 어 후레시맨 안 나오길래. 야 왜 다이노 썬더라고 알아? 다이노 썬더로 나와. 다이노소. 아, 매직 포스가 먼저고. 아싸. 트레저 포스, 와일드 스피릿, 엔진 포스, 고 버스타드, 다이노 포스, 트레인 포스, 뭐 닌자 포스, 애니멀 포스, 더 전에 가봐. 갤럭시 포스. 갤럭시 포스. 뭐 이렇게 많아? 야, 봐봐. 알겠냐? 이게 바로 그거다. 몰라. 아무튼 저희는 네. 그만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심리 테스트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 좀 받아보세요. 아,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 빠이. 가면 좋은 데 있지 뭐. 안녕. 안녕, 베이비들. 베이비들, 베이비. 빠이.